Times. 리뷰할 때마다 되게 긴장됩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쳐봤는데 네 진짜 좋습니다. 요즘 하도 핫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원래 몰랐던 분들도 이 브랜드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요즘 강제로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 브랜드 네. 넷쉬입니다. 넷쉬가 지금 스쿼드에서 엄청난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기탐 생태계, 스쿼드 생태계를 지금 거의 혼자서 파괴하고 있어요. 네, 독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같은 모델이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SO7 다 지금 잘라내고 있는데도 네, 잘라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3위, 4위 그래도 다행이다. 밑에 하나가 빠졌구나. 네, 이렇게 하나 밀려났네요. 네, 그래도 1, 3, 4가 아직도 네, 넷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57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지금 최근에 한 거 다 탑기어예요. 다 12 안에 되는데 다 잘라낸 겁니다. 다 잘라낸. 네, 그래서 오늘도 이 57은 사실 이제 더 이상 탑기어에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 게 그 88.33을 받았어요 그때. 그거보다 높지 않으면 그냥 나와서 점수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 고득점 탈락. 네, 고득점 탈락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라인업이 뭐. 어떻게 보면 형제 잘못 만난 뭐 불운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SO7 헤비이즈드로부터 시작된 이 점수의 그 변화 양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 9월 SO7 헤비이즈드 399만 8천원, 넷쉬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 직관적 빈티지 직빈 9.5, 직빈. 9.0 네. 그 다음에 미디엄 에이지드가 2022년 1월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만 하더라도 83 나왔습니다. 아, 살벌하게 나오는군요. 네. 기타 생김새와 사운드가 똑같습니다. 근본 있는 빈티지 근빈. 이렇게 해서 83도 사실 되게 높은 점수라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가성비가 이때만 해도 16, 15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기타들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이 가성비가 어느 영역까지 갔냐? 17, 18까지 기본으로 받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갔어요. 넷쉬가 네. 잘했다고 볼 수 없는 네. 바로 그 영역. 단순한 후광 효과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게 주는 점수의 상승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83을 받던 애가 88.3을 받아버려요. 아~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어도 86.5였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높군요. 네, 근데 은총 씨가 원래 폭주를 하잖아요. 은총 씨가 그때 92점을 줬어요. 아, 여러분 사운드는 이렇게 맞추세요. 은총 씨, 야, 너 좋다. 저는 잔가시까지 발라낸 순살 빈티지. 네, 순살 빈티지. 그렇죠. 순빈. 그래서 88.33이 나와서 SO7은 얘로 대동단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2022년 8월 8일 날 했던 SO7 미디엄 에이지드 이게 빈티지 화이트인데 이거 86.5 이거 선생님 청년 기타 저는 순살 생선가스 네. 좀 더 락킹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86.5가 나왔고요. 그날 같은 날 했던 3톤 선버스트 헤비 에이지드가 네. 87 선생님은 와. 네 빨리 제대하십시오. 예, 빨리 제대해서 전역해서 제대로 살아고. 사십시오. 예. 저는 순살 전유어. 전유어. 전통의 예, 생선 전이죠. 예. 생선 가스 느낌이었고 예. 이거는 좀 얘는 좀 전통적인 전. 느낌. 그래서 87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점수가 83은 이제 옛날 점수인 거고 최근에는 나왔다 하면 86, 87, 88 뭐 이렇게 받아가고 있어요. 깡패입니다. 깡패. 지금 뭐 스쿼드는 거의 혼자서 다 해드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SO7 오늘은 엑스트라 헤비 에이지드 가장 많이 까진 모델. 야. 자 바로 프로파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야 이거는 아니 일단 뭐 까지기도 어마어마하게 까졌는데 얘가 좀 이상하잖아요. 얘가 아니 여기 이런 장르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하이 포지션 로우 소리를 내는 그런 장르가 별로 없잖아요. 뭐지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젠트인가? 젠트도 근데 젠트는 다 쓰니까. 젠트는 다 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것 같아요. 이거라는 결론을 이거 왼손잡이 냈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왼손잡이가 까만색을 샀어. 응. 왼손잡이가 샀는데 얘가 용돈을 모았다 좀 모자라서 응. 팬더를 못 사고 이걸 응. 샀는데 가성비 좋은 거기다가 레프트핸디드도 못 사고 레프트핸드는 못 사고 해서 이걸 이렇게 치다가 이제 좀 돈이 생겨갖고 이걸 팔아야 되겠다 해갖고 좀 더 멋있게 해갖고 지가 막 깠어. 아 자기가 막 깠구나. 네 그래 까고 막 이런 데도 막 갔어요. 괜히 그래. 뭐 하다가 칼 픽셀에 나가지고 예. 그렇죠. 안 그래도 헤비 에이지드를 샀는데 자기가 좀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원래 여기가 왼손잡이니까 이쪽이 까져야 되는데 네네. 오른손잡이로 갖고 자꾸 인식을 해갖고 이렇게 팔린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여기를 자기가 깠네. 심하게 깠구나. 예. 원래 이건 자기가 치면서 까진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 건데. 예. 미국 건우 기타야. 미국 김건우야. 네, 에릭 클랩턴 미국...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에릭 클랩턴 이거잖아 이게. 그렇죠. 이거 크로스로드. 네. 이걸 왼손으로 치면 여기가 까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을 뒤집어 놓고 치다가 지미 핸드릭스처럼 기타를 친 거죠. 그렇죠. 네, 뒤집어 놓고 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신나게 치고 팔대가 돼서 다시 돼서 오른손 기타인 척하는 하는, 네, 네. 그런 기타. 오른쪽 사이드를 많이 깐. 그렇습니다. 네, 덧깐 거죠. 그래서 원래도 헤비 에이지드였는데 네. 다시 팔기 위해서 엑스트라 헤비 에이지드로 네. 만들어낸 미국 김건우 기타. 김건우 기타. 그렇습니다. 써놔야 되겠는데 김건우. 미국 김건우. 네. 와, 이 모든 것은 바로 여기가 까진. 여기가 까진. 여기에서 예. 나온 출이에요. 야, 여기는 왜 까졌냐 이거. 그러니까. 거기는 왜 까진 거야? 거길 뭐 치냐 이걸 소리를 안 나네. 진짜 건우한테 물어보고 있어. 왜 까졌냐. 쟤 무슨 죄야? 여기를 왜 치냐 여기가. 자, 미국 김건우 기타 오늘 SO7 엑스트라 헤비 에이지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해. 여기도 까졌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건우 기타 맞아. 건우 기타 맞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있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살짝 까진 거는 네. 이제 다시 되팔아야 되니까. 되팔아야 되니까 이걸 일로 치는 척을 막 좀 한 네, 거야. 네. 그랬더니 조금 까지긴 까졌는데 자기가 원래 치는 걸로 어떻게 할 수 없었지. 여기도 많이 까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다 좀 지가 일부러 깐 거고. 응, 맞아요. 이거를 왜 치냐 여기를. 여기를 여기도 까졌어. 이거 F를 언제 치냐 이거. 언제 치냐 이거. F 되게 열심히 치네. F, 응. F 연습 많이 했네. F 연습 많이 했네. 좋아요. 아, 네. 자, 미국 김건우 기타 오늘은 418만 원입니다. 역시 엑스트라라 좀 비싸요. 아 조금 비싸네요. 엑스트라 값이 좀 붙었죠. 원래 보통 390만 원대 많이 나오는데 418만 원입니다. 오, 멋있어요. SM28이네. 네, SM28 시리얼 넘버. 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28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애쉬바디에 메이플 C쉐입 내기고요. 플러슨 타입 헤드머신에 너트는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 41.3mm, 지판은 메이플 C쉐입 내기, 지판 공률반 지름은 254mm. 통내기죠? 네, 통내기. 그렇습니다. 지판 스케일은 648mm에 프렛은 21 6105 프렛입니다. 네, 롤라 빈티지 블론드 픽업에 넥 미들이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에는 롤라 스페셜 S 모디파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픽업 카바도 픽업도 깠네 카바를. 예, 근데 이게 노브나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몽골몽골해요. 이게 R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54 54 정도 되는 그런 노브를 장착했었나 봐요. 그렇군요. 네. 섞여 있네요. 요건 또 네. 요건 57이고 54는 이렇게 좀 이렇게 물방울 스타일인데 하여튼 이게 잘 만들었네. 굉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전에 리뷰 시작하기 전에 좀 쳐봤는데 은총이 없이도 김병호도 미칠 수 있다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총이만 미친 게 아니죠. 이게 네.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거 왔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 좋다 좋다 4단이고요. 기침이 나오네 기침. 좋죠.
이 팬더 클린톤이거든요. 트윈 리볼브 클린톤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트윈 리볼브 울렁증이 있거든요. 막 그 낙원 상가 소리 나죠. 막, 그죠? 막 이런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잖아. 선생님 이런 소리 나잖아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안 타격감이 안 없어요.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마샬 아 이거 어떡하지? 그 우리가 그때도 마샬 들으면서 얘기했죠. 순살 빈티지. 네, 순살 빈티지. 네. 거슬리는 게 없어. 누가 이제 야 우리 합주를 하자 그러는데 뭐 7080 송을 한다 그러면 소리를 이렇게 맞춰야죠. 그래야지 베이스하고 키보드하고 드럼하고 이제 밸런스가 좋아지죠. 야, 진짜 부른다고. 그렇죠. 야, 왔어. 리볼브만 살짝 넣어. 야, 에릭 클랩턴 형님 뭐 하셨는데 이거 이걸 왜 안 치지? 제일 하이, 제일 높은 소리인데도 어우 좋다. 아, 참 충격적으로 좋네요. 네. 듀얼리스트를 팬더 레드락 100점 줄까 그냥? 100점? 좋다. 아 좋다 이거 자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거 좋겠죠? 이건 뭐 선생님 거의 뭐 가져가실 텐션으로 치고 계시네요 지금. 그냥 살까? 네, 너무 좋네요. 김건우 기타를 김건우 이제 또 병호 쌤이 이렇게 신나게 연주하시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건우 걸 내가 꼭 사야 되나? 이게 건우한테 내가 오치를 권장한 것도 이 트랭 이 톤 때문인데, 야 제대로 걸렸네. 이펙트 빨도 좋겠죠 뭐.
나 이게 진지하게 치고 있지? 사셔야 됩니다. 이거 네. 꼭 사시죠. 사셔야 됩니다. 야, 이거 사시는 분 진짜 샘 28 사시는 분 진짜 축하드립니다. 야. 네, 미리 축하드리는 네. 네, 샘 28 네. 엑스트라 헤비에이즈드. 아마 그분한테 안 갈 거고 내가 살 거야. 내가. 신나신 게 느껴지네요. 미친다 미쳐 이거. 네. 자, 엑스트라 헤비 에이지드 블랙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까만 팬더를 블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뭐 에릭 캡턴 스타가 블랙 건우 드리겠습니다. 블랙 건우. 블랙 건우. 네. 알겠습니다. 건우도 기타 잘 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요새 계속 이렇게 뭐 순살 빈티지 뭐 네. 약간 새꽃이 살짝 뼈 있는 느낌 생선가스 순살 생선가스 막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 렐릭이 된 느낌에서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월의 흔적을 맞은 이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 고급 식재료 있죠? 기름을 바르고 말리고 그렇죠. 바르고 말라서 막 이렇게 만든 어란이라는 네. 어라.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순살 그렇죠 숭어를 만든 거죠. 오늘 순살 어란 물론 뭐 어란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순살이지만 그렇죠. 네. 저는 어란 빈티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빈.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에이씨 네. 은총이 왔어야 되는데. 은총이 왔으면 무조건 1위다 이거. 1위야 1위. 어. 선생님 사운드 3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해서 총점 87, 평균 점수 88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1점이 모자라서. 88.33에 못 미쳤어요. 야. 살짝. 제가 뭐 하나 1점만 더 드렸어도 88.5로 1위 탈환 할 뻔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88.33. 와 답답하다 이 답답해. 와. 사실 87만 해도 엄청난 점수거든요. 거의 1등 아니에요? 네, 88. 근데 은총이 빼고는 1등입니다. 은총이 빼고는 1등. 네, 은총이 빼고는 1등이에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8786이었거든요. 아, 그때도 살벌하게 줬네. 네, 8786 오늘은 8987. 87이니까 1등이네. 선생님 지금 이거 역대 제일 높게 주셨고요. 예, 단일 기타에. 네. 그렇습니다. 89. 저도 사실 이거 제일 많이 준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준 거예요. 87이 나오기가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사실 고득점했던 기회들은 전부 다 은총이가 막 네. 엄청 많이 줘갖고 고득점을 했던 게 좀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 아 이럴 때 오지? 딱 이상할 때 와 엄할 때 와 뭐 오늘 이상. 은총이 왔으면 이거 90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90, 91.33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오늘 88 나왔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깝게 스쿼드에서는 빠지지만 아까워. 하지만 실제로는 은총이가 평소에 저희랑 좀 점수 차이가 난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무관의 제왕. 예. 진정한 1위. 진정한 1위. 진정한 1위는 미국 김건우 기타다. 미국 김건우 기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정한 1위 둘이서 88점. 여기만 안 까졌으면 내 디자인 하나 더 줬다. 그럼 1등 하는데. 여기가 좀 이상해. 여기가 좀 이상해. 왜 깐 거야? 이런 느낌. 여기 막 피부병 걸린 기타 같잖아. 아, 여기 갑자기 여기만 이렇게 슥 나가 있어가지고. 네, 예. 이것만 안 까졌어도. 그렇습니다. 아, 디자인 하나 더 주었고. 더 주셨으면 90점. 기가 막히다. 예. 자, 오늘 엑스트라 헤비에이즈드 예. 88점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헤비에이즈드 쇼라인 골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요. 적당하게까지. 예. 네. 이거 보고 저거 보니까 저거 미디엄 에이지드 아닙니까? 저거 헤비라고 볼 수 있나? 헤비... 이들, 전혀 헤비한 이 정도는 돼야 예. 헤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잘 못 맞춰. 예. 그 수위를. 네. 예, 그렇죠. 예. 저거 미디엄이지.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미디엄 같은 네. 쇼라인 골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네, 88점 무관의 제왕. 네, 오늘 엑스트라 헤비에이지드 아깝어야 되는데. 네, 시리얼 넘버 328, 샘 28 모델.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쇼라인 골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